자, 지수 함수의 뜻과 그래프라고 나왔다. 자, 일단 이 지수 함수라는 것부터 판단해야 되는데, 우리가 배웠던 지수라는 거는 문자가,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미지수 X가 어디에 있었어요? 위에 있었죠, 위에. 맞죠? 그러니까 아, 어떤 수를 몇 제곱에서 뭐 만들었다 뭐 이렇게 적기도 하지만 일반적인 지수 자리에 문자가 있었어. 근데 그놈에다가 Y를 붙여버리니까 뭐가 돼버려? 지수 함수가 돼버린 겁니다. 그러면 지수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면 모든 함수들은 그 각각의 특징이 다 있어요. 맞죠? 그 함수의 대표적인 특징만 잡아내면 그래프는 그리기 쉽고, 그래프만 그려지면은 그 문제에서 언급하는 것도 웬만한 것들은 다 풉니다. 당연히 난이도 높은 것들이야 꼬여있으니까 누가 더 어렵다 하겠지만, 자, 지수 함수라는 거는요, A의 X승 이렇게 나왔다. 당연히 A는 양수이고 1번 1은 되면 안 돼요. 이 조건이 뭐였냐면 우리 앞에 지수 파트에서도 이렇게 나왔어요. 맞죠? 그래서 아, 얘는 양수이고 1은 되면 안 되는 숫자다. 만약에 음수면 어떻게 됩니까? 음수가 돼버리면요, 나오는 점 좌표가 선으로 나오지 못해요. 왜냐하면 플러스 한 번은 플러스, 한 번은 마이너스, 한 번은 플러스, 한 번은 마이너스가 돼버리거든. X의 값이 1일 때는 홀수고 X의 값이 2일 때는 짝수잖아, 지수가. 그러면 마이너스에 거듭제곱이 들어가버리면 한 번은 플러스, 한 번은 마이너스, 한 번은 플러스, 한 번은 마이너스가 돼버리기 때문에 얘는 이상분포가 돼버려. 그러니까 선으로 연결되는 게 아니고 점으로 뚝뚝뚝뚝 이렇게 찍힌단 말이야. 그럼 그래프를 우리가 판단할 수가 않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A값은 양수라고 지정해놓은 겁니다. 정의에. 이해됩니까? 그리고 1은 되면 안 되죠. 왜 1이 되면 안 되는지는 알 겁니다. 1의 거듭제곱은 전부 다 뭐로 나오니까? 1로 나오니까. 맞죠? 그래서 아, A가 양수일 때와 A가 1이 아닐 때 이 조건 하에서 지수함수라는 게 성립한다라는 겁니다. 됐어요? 자, 그러면 지수함수의 특징인 그래프를 봐야 되겠는데, 지수함수 봅니다. 지수함수라는 거는요, 잘 보세요. 액축이 이렇게 있어. 쌤이 지금 그래프의 형태를 한번 보여줄게요. 자, Y는 2의 X승이라고 가정합시다. 됐어요? 그러면 X에 0 넣으면 얼마 돼요, 이거? X에 0 넣으면 지수가 0이면 무조건 1이죠. 맞지? 그래서 얘는 0,1이라는 숫자를 지정합니다. 지점을. X에 1 넣으면요, 2가 되겠죠? 맞죠? 자, 그 다음에 X에 2 넣으면 4가 됩니다. 맞죠? 그 다음에 X에 마이너스를 한번 넣어보자. 자, 지수가 마이너스가 붙으면 어떻게 돼? 역수죠, 역수. 맞아요? 따라오나? 지수가 마이너스가 붙으면 역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마이너스 1이 들어가 버리면 어떻게 돼요? 2분의 1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1일 때는 2분의 1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라고 가정하면요, 역수의 제곱이잖아 지금. 맞지? 그러니까 2를 역수에서 제곱했기 때문에 4분의 1이 돼버려요. 그러면 이거보다 이거의 반인 요놈 자리가 나오겠네. 자, 이거를 그래프, 이 당연히 이 각각의 값들에는 전부 다 함수값이 나옵니다. 맞죠? 내가 대표적인 점들만 찍어본 거고, 얘를 선으로 연결해봤더니 얘의 모양은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이렇게. 이해됩니까? 자, 그래서 아, 얘는 이런 식으로 나오구나. 근데 우리 흔히 얘기할 때 모든 함수들은 쌤, 양수일 때와 음수일 때 그래프가 달라집니다. 이런 식으로 잡았지. 최고차항이 양수일 때와 음수일 때 그래프 모양이 위로 볼록이고 아래로 볼록이고 오른쪽 위로 향하고 오른쪽 아래로 뭐 향하고 뭐 이런 게 있었잖아. 맞지? 근데 지수 함수는 양수라는 조건이 X의 값은 모든 실수 다 나오기 때문에 양수라는 조건이 A로 나와요. 그러면 음수를 집어넣을 공간이 없거든요. 맞죠? 그래서 보면 어떻게 나눠지냐면 A가 1보다 클 때와 A가 1과 0하고 1 사이일 때, 그러니까 1과 0 사이일 때, 그러면 어떻게 나오냐, 잘 봐. 똑같이 해볼게요. 얘는 똑같이 정리하면 Y는 2분의 1의 X승이에요. 그러면 자, X에 1 집어넣으면 얼마 돼요? 1 집어넣으면 2분의 1 나옵니까? 2 집어넣으면 4분의 1이죠. 맞죠? 자, 뭐 대충 감 잡은 사람 있겠지만 0 집어넣으면 1이죠. 1 집어넣으면, 저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역수야. 맞지? 그러니까 얼마 돼버려? 2.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역수를 제곱했기 때문에 4가 됩니다. 맞아요? 따라서 얘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나온다. 맞아요? 자, 그래서 얘를 비교하니
y는 2의 x승과 y는 2분의 1의 x승의 그래프는 모양이 반대로 나오게 돼 있어요. 알겠니? 자, 그러면 봐봐. 얘 그래프와 얘 그래프의 특징만 본다면 얘와 얘는 좌표까지 일치하고 있는데 단 뒤집어놓은 거지 어디에. 그게 기준이 뭔데요? y축이잖아. y축에 의하여 뒤집어놓은 거야. 그러면 쌤, 얘들 둘이는 지금 y축에 대칭한 관계거든요. 맞아요. 얘들 둘이는 y축에 대칭하고 있는 관계라고. 근데 우리 앞에서 배웠어. 수학상 파트에서 대칭이동이라고 하면, 자, y축에 대칭이동하면 x 대신에 마이너스 x 넣으세요. 이렇게 있거든. 기억나요? 자, y축에 대칭이동하면 x 대신에 마이너스 x 집어넣어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 x 대신에 마이너스 x 집어넣으면 2에 마이너스 x승이 돼야 되지. 그게 이거와 같냐라는 거지. 결론적으로 같겠죠. 왜냐하면 2분의 1을 역수하면 2에 뭐 돼버리고요, 마이너스 1제곱이 되고, 이거야 x승이니까 2에 마이너스 x승이 된다는 거야. 맞죠? 그래서 실제로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맞아요. 플러스일 때와 마이너스일 때 그래프의 모양이 다르다는 건 맞는데, 그거는 뭐냐면 x의 개수가 플러스일 때와 마이너스일 때 그래프의 모양은 달라집니다. 알겠어요? 플러스일 때는 어떻게 되고 오른쪽 위로 향하고, x의 개수가 마이너스일 때는 오른쪽 아래로 향하는 이런 그래프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 그래프의 특징으로 보니 이 그래프가요, x축 아래쪽으로는 그려지고 있지 않아요. 맞죠? 그러니까 아, 얘는 어디인가에 한없이 가까워지고 있지만 만나지 않는 지점이 생겼다는 거고. 맞니? 자, 어딘가에는 한없이 가까워지지만 만나지 않는 지점, 그걸 보고 우리는 점근선이라 불렀어요. 유리 함수할 때. 자, 그래서 여기서 똑같이 점근선입니다. 그럼 점근선이 존재하겠죠. 둘 다 점근선은 x축이고, 이해됩니까? 둘 다 점근선은 x축이고, 이 그래프는 아, x가 양수일 때, x가 음수일 때 이렇게 표기는 잘 안 하고, 책에서는 이제 밑이 1보다 클 때와 밑이 1보다 작을 때, 그러니까 0하고 1 사이일 때 얘기하는 겁니다, 로 구분해서 일반적으로 얘기한다는 거야. 알겠죠? 자, 그러면 봅니다. 정역은 실수 전체. 자, 당연히 x에 어떤 값을 집어넣어도 저 y값은 다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역이란 말은 x에 어떤 값을 집어넣을 수 다 있다. 그래서 실수 전체 보여. 단, 치역은요, 양수밖에 안 나오죠. 아니, 왜냐하면 a값 자체가 양수인데 양수를 몇 번 제곱한지는 몰라도 미친듯이 제곱하든 엄청 작게 제곱하든 간에 어차피 양수를 제곱하면 뭐밖에 안 나오니까, 양수밖에 안 나오니까 치역은 양의 실수 전체 집합이다. 이해됩니까? 자, 그렇게 나오는 거고, 정근선 자체는 어떻게 돼요? x축. x축 이걸 함수로 읽으면 y는 0이죠. 모든 y의 좌표가 0 되는 애들. 그래서 자, 이 그래프, 자, x축을 정근선으로 만든다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이 두 그래프의 특징에서 공통인 특징이 하나 있어요. 이 그래프는요, y축의 대칭이기 때문에 y축과 만나는 지점은 둘 다 일치합니다. 얘도 지금 뭐야? 0 집어넣으면 1 나온다 했죠. 맞지? 그래서 지수함수의 어떤 지수함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수함수의 특징으로 보면 지수함수는 무조건 0,1을 지나게 돼 있어요. 내가 얘기하는 기본형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평행이도 해버리면 안 되겠지만. 맞죠? 그러면 봐봐. 만약에 이게 3x라고 가정하자. 됐니? y는 3의 x승이라고 가정해버리면 얘가 점점 급격하게 올라가겠죠. 맞지? 근데 이쪽에서는 급격하게 올라가겠지만 이쪽에서는요, 급격하게 작아지지 않아요. 반대입니다. 봐봐. 반대로 생각하면 되죠. 이거 3일 때로 정리하면, 3의 x승이라 정리하면 3의 마이너스 1승은 얼마 돼? 3분의 1. 맞나? 그러면 마이너스 20으로 9분의 1. 맞지?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나오냐면, 요렇게 쌤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요렇게 해서 가는 게 아니고, 무슨 말이냐, 요렇게 해서 가는 게 아니고 얘가 급격하게 이쪽으로 이렇게 올라간다면 얘는 이 아래쪽에서 올라올 거예요. 이렇게 쌤 말하는 거는 마찬가지죠. 만약에 작은 쪽에서 왔다, 만약에 이쪽이 낮죠, 이건 더. 맞죠? 그러면 이거 지금 나오는 2분의 1, 그러니까 여기 2로 따진다면 2보다 낮은 숫자야. 뭐 1.2 이런 수 되겠죠. 맞죠? 자, 이렇게 내려올 거고, 내려오는데 이게 내려왔다면 여기서는 어떻게 된다?
여기서 더 내려가는 게 아니고 여기서는 오른쪽에서는 위에 있단 말이야. 이렇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어요? 자, 요런 그래프의 특징을 가진다 정도면 알면 돼요. 이거 갖고 지금 풀 건 아니니까. 무조건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뭐야? 정의역, 치역. 이건 당연한 거죠. 기본형의 정의역과 치역을 모르면 문제를 못 풀겠죠. 그리고 정근선. 됩니까? 그 다음에 0콤마에는 무조건 지납니다. 됐니? 1콤마에는 할 필요가 없죠. 1 집어넣으면 그냥 똑같은 값 나오게 되는데. 맞지? 그리고 자, A가 1보다 크다. 그러니까 밑이 1보다 클 때는 오른쪽 위로 날아가는 놈이기 때문에 증가한다 라고 해서 증가함수죠. 맞지? A가 0하고 1 사이 숫자라면 왼쪽 위로 날아가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자, 이 방향으로 본다면 항상 X가 증가하는 오른쪽으로 쳐다봐야 되죠. 그럼 얘는 이렇게 내려오니까 어떻게 돼? 감소한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됐어요? 그 다음 4번은 그냥 알고만 있읍시다. 얘는 실수 전체 집합이라는 내용 하에서는 얘는 1대1 함수만 되죠. 1대1 함수가 뭐였어요? 옆으로 선을 그었어요. 옆으로 선을 그었을 때, 가로줄 그었을 때 한 개에서 만나거나 안 만나거나는 1대1 함수였어. 근데 가로줄 그었을 때 어떻게 끝은 전부 다 한 개에서 만나면 뭐였다? 1대1 대응이었거든. 근데 지금 이 문제는요, 이렇게 끄면 한 줄이지만 이렇게 끄면 어떻게 돼? 0이잖아. 그래서 1대1 함수란 말이야. 실수 전체 집합에서는. 근데 봐봐, 양의 실수 전체 집합 하에서 정의한다면 양의 실수, 1, 4, 5면 언급하는 거죠. x, y 둘 다 양의 실수로 가정하고 보는 거야. 그러면 얘는 밑으로 내가 끌 이유가 있어 없어? 없죠. 음으로 안 내려가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떻게 끄든 무조건 뭐가 돼야 돼요? 1대1 대응이죠. 이렇게 꺼도 한 점에서 만나고 이렇게 꺼도 한 점에서 만나고 어디든 한 점에서 다 만난다는 거야. 맞지? 그래서 아, y값 자체가 양의 실수 전체 집합으로 나온다면 됐나? 실수 전체 집합에서의 양의 실수 전체 집합으로, 그러니까 이게 y죠 지금. 맞죠? 이렇게 나온다면 얘는 뭐가 됩니다? 1대1 대응이 됩니다 라고 하는 거죠. 됐나? 근데 요즘 4번은 그냥 아 이런 거 있구나 정도만 알고 가시면 돼요. 5번 y는 ax승 그리고 a분의 1의 x승은 무슨 축 대칭이다? y축의 대칭입니다. y축의 대칭이다. y축의 대칭은 x의 부호를 뭐한다? 반대로 나타내는 거다. 됐어요? 이게 기본형입니다. 기본형만 잘 알아보면 그래프 풀기 어렵지 않아요. 자, 본다 이제. 평행이동 거의 할 손댈 게 없죠. 왜냐하면 y는 a의 x승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n만큼, y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하라 했거든. 맞지? 근데 우리 평행이동 앞에서 배웠다. 이것도 수학상에서 뭐였죠? x축으로 n만큼 평행이동하라 하면 x 대신에 x-m, y축으로 n만큼 평행이동하라 하면 y 대신에 y-n을 집어넣었단 말이야. 그래서 똑같이 나오는 거죠. 요렇게 나오는 거고 여기 있는 마이너스 n만 이항시키면 y는 a의 x-m제곱 플러스 n이 되어버리는 거야. 맞죠? 자, 그러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거. 2차 함수는요, 2차 함수는 꼭지점을 갖고 내가 이해했어요. 맞지? 원은요, 원의 중심을 가지고 이해했어요. 평행이동을. 맞니? 기준이 되는 뭔가가 잣대가 있었지. 얘는요, 얘는 기준이 되는 잣대가 여기 있죠. 0콤마이. 맞죠? 왜? A값이 양수이기만 한다면 얘는 무조건 0콤마이를 지나거든. 맞지? 이 문제 조건에 나오는 양수이면서 1이 아니라면 X의 응집으로 무조건 나오잖아. 맞지? 그래서 만약에 이 값이 0,1이 아니에 3,4가 가있다. 만약에 그값 자체가 얘가 이렇게 옮겨져 있다는 거는 X축으로 얼마만큼, Y축으로 얼마만큼이 자동으로 보게 되는 거야. 자, 이게 기준되는 점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게 답니다. 알겠어요? 그냥 어렵게 볼건 아니야. 내가 문제 풀때 보면 무슨 말인지 알 겁니다. 어차피 내가 얘기했지만 고2부터는 그래프가 중점이야. 알겠니? 뒤쪽에 나온 수열도 있긴 있지만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야 돼. 함수는 무조건. 알겠죠? 자, 대칭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서 다 배웠던 겁니다. x축의 대칭이동하라면 y의 부호를 반대로 바꿨어요. 맞니? 그래서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근데 이 마이너스 양변으로 넘겨버리면 이렇게 나오겠죠? 이건 우리가 정리하는 식이니까 요것만 알아도 충분하죠. 자, 얘는 y축의 대칭이동하면 x의 부호를 반대로 바꿨어요. 그러면 x의 부호를 반대로 바꿨다는 거는 요렇게 나오는 건데, 맞지? 우리 지수 함수에서는 지수를 음수로 잘 만들지 않고 뭘로 만든다? 밑을 역수로 취해놓는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리되어 있다는 거지. 그리고
원점에 대하여 대칭이동이다. 원점 대칭이동이 어차피 x축이 한번 대칭하고 y축이 한번 또 대칭했을 때 나오는 게 원점 대칭이거든. 그러니까 둘 다 대칭인 거지. 그래서 x의 부호도 반대로 y의 부호도 반대로야. 그래서 애들끼리 섞어놓은 형태죠. 이해됩니까? 자, 이런 식으로 나온다. 그리고 지수함수를 이용해서 대수관계를 구하래. 우리 앞에서 지수를 이용해서 지수의 성질을 이용해서 대수관계 구했어요. 어떻게 구했었냐 하면 뭐 이런 거 배웠었죠. 2의 20승이랑 3의 뭐 17승이랑 5의 10승이랑 누가 더 큽니까? 이런 건 있었어요. 그런 거 할 때는 막 최대 공약수나 최소 공배수를 정리해서 막 풀었거든. 맞지? 근데 얘는 억울해. 함수를 이용해서 구해보래. 자, 함수를 이용해서 구하면 쉽죠. 왜냐하면 봐봐. 지금 얘는 미시 간단한 가정하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당연히 누구도 알고 있어요. 5의 10승이랑 5의 20승이랑 누가 더 크다는 거. 5의 20승이 더 큰 거 알고 있죠. 그걸 함수로 본다면 5는 이거 그래프로 나와요? 이 그래프로 나옵니까? 왼쪽으로 나오죠. 1보다 큰 놈이니까. 그러니까 5의 10승이라는 말은 x의 10집어넣었을 때 나오니까. 맞지? 5의 20승은 x의 20집어넣었을 때 나올 값이거든. 그럼 당연히 누가 더 크겠다. 20집어넣었을 때. 맞지? 자, 그리고 음수일 때는 어떻게 돼? 음수일 때는, 자, 지수가 음수일 때, 그러니까 분모에서 역수로 나오는 0하고 1 사이 숫자일 때는 얘는 어떻게 돼요? x의 값이 가면 갈수록 떨어지잖아. 맞지? 그러니까 얘는 2분의 1의 10승이랑 2분의 1의 20승이랑 비교하면 2분의 1의 20승이 더 작은 거지. 이해됩니까? 얘를 그래프로 판단해라 라는 것 뿐입니다. 알겠어요? 자, 당연히 쉽게 이해된다면 그래프로 판단하지 않아도 되죠. 이해됩니까? 저 새끼 또 먹고기 다니네. 자, 봅니다. 봅니다. y는 3분의 1x. 맞지? 3분의 1의 x승. 자, 이거 옳은 것만 골라라. 일단 이 그래프는 1,0 지나는데요. 대입해보면 바로 알 겁니다. 1,3분의 1 지나죠. 지금 이 문제에서 너가 낚으려고 한 거는 이게 아니고 지금 뭐야? 0,1이겠죠. 맞죠? 자, 그 다음에 점근선은 y축이래. 이놈이거든요, 지금. 맞죠? 점근선은 x축입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얘는 3,4오면은 지나지 않는데요. 3,4오면 지납니까? 안 지납니까? 안 지나요. 맞는 말이죠. 얘는 x의 값이 증가할 때 y 값이 증가한대요. 내가 알기로는 가면 갈수록,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떨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감소가 맞는 말이죠. 그래서 답은 뭐가 돼야 돼요? 디귿이 된다. 어렵지 않습니다. 맞죠? 자, 그 다음. 특징만 제대로 알아놓으면 어렵지 않아요. 자, 그래프 그려보래요. 그래프 그리면 되죠? 그래프 그리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한번 볼게요. 쌤, 얘는요. 자, 지금 내가 이렇게 잡아주지만 나중에 보면 너가 어떻게 잡는지는 문제 보다 보면 보일 건데 빠르게 구할 수도 있어요. 아까 요 점 가지고 내가 얘기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일단 한번 봅니다. 첫 번째, 원래 기본형부터 한번 해봅시다. 얘는요, 일단 이러한 그래프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맞죠? 이해됩니까? 당연히 이 점 좌표는 우리는 뭐라 불러요? 1이라 부르겠죠. 이해됐어요? 근데 얘를 x축으로 얼마만큼 이동했죠? x 대신에 x-1이 나왔어요. x 대신에 x-1이 나왔다는 말은 x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한 거거든. 그러면 막무가내로 그릴 게 아니고 쌤, 요 점이 어디로? 요렇게 이동한 거잖아, 지금. 맞지? 그래서 얘 모양은 비슷하게 나오겠지만 여기서 이렇게 가겠죠? 지금 이동한 겁니다. 맞죠? x축으로 흰색 그래프를 노란색 그래프처럼 이렇게 이동한 겁니다. 그 다음 y축으로 어떻게 하고 있어? 1만큼 떨어졌죠. 그러면 또 대충 그리는 게 아니고 이 점을 생각하면 되잖아. 이 점이 어디로 떨어진다? 1 밑으로 떨어져야죠. 1만큼. 맞아요. 밑으로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이야. 이게 지금 원래 어떻게 됐어요? y 플러스 1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이라고요. 그래서 아, 얘는 이 점이기 때문에 이 그래프 모양은 여기서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맞아요? 자, 그러면 쌤, 이 내용이 뭡니까? 얘는요, 보세요. 바꾼 걸로 본다면 원래 함수의 점근선은 x축이었어요. 근데 이 그래프가 왼쪽으로 이동하든 오른쪽으로 이동하든 점근선은 변하지 않아. 맞죠? 근데 얘가 위아래로 움직인다면 점근선은 바뀌겠죠. 그래서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내려왔기 때문에 바뀐 거에 대한 점근선은 이렇게 나오겠죠. 이게 점근선이 돼요. 맞죠? 이걸 보고 우리는 y는 마이너스 1이라고 하겠죠. 왜? y축으로 1만큼 떨어졌으니까. 맞죠? 그러면 끝났네요. 그래프 그렸고요.
대략적인 그래프만 보면 됩니다. 빨간색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맞지? 그리고 일반적으로 또 내가 그래프를 그릴 때 뭐라고 얘기했어? X축과 Y축을 만나게 된다면 X축 좌표와 Y축 좌표도 적어주라 했어요. 자, 얘는 이미 구해버렸죠, 내가. 맞니? 구해버렸죠. 그 다음에 얘는 구할 수 있죠. X에 뭐 집어넣으면 되거든. X에 뭐 집어넣으면 돼요? 0 집어넣으면 돼요. X에 0 집어넣으면 얼마 나옵니까? 이거 0 집어넣으면 2분의 1입니까, 이거? 2분의 1 빼기 1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나오겠죠? 이해됩니까? 아, 이거 마이너스 2분의 1. 됐어요? 요런 식으로 나오겠네. 아, 그래서 이 문제 답은 끝났죠? 답 정리합시다. 정의역 구하래요. 정의역은요, 당연히. 자, 정의역을 일반 X로 한다면 X바. X는 뭐한다? 모든 실수죠. 맞아요? 치역은요? Y 한다면 얘는요, Y바. Y는 무조건 뭐보다? 정근선보다 크겠죠? 위로 가니까. 위로 올라가니까. 맞지? 그 다음에 정근선은요? Y는 마이너스.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자, 2번도 한번 볼게요. 2번은요, 쌤, 얘 그래프는요, 아까과 약간 반대인 형태의 그래프가 나오겠네요. 자, 얘는요, y는 3의 x승부터 먼저 정리합시다. 맞니? 그럼 y는 3의 x승은, 자, 요거 바꿔서 정리할까, 그냥? 3분의 1의 x승으로 할까요?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그래프 두 개만 그리면 되지. 자, 3분의 1의 x승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됩니까? 맞아요? 자, 그러면 얘는 떨어지는 그래프입니다. 그럼 얘 좌표가 얼마 되겠어요? 1이겠죠, 또. 맞죠? 자, 그 다음에 얘는 평행 이동이 없어요, x축으로. 그럼 y축으로 평행 이동이 있네요. 얼마만큼? 1만큼. 그럼 이 점 좌표가 어디로 올라가면 돼요? 이 점으로 올라가면 되지. 그럼 이 그래프들도 전부 다 어떻게 돼요? 1만큼 올라가겠죠. 맞아요? 정근선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지금 내가 이 평행이 됐던 요 간격들이 전부 다 뭐다? 1이라는 거잖아. 맞죠? 이해됩니까? 그럼 얘 정근선 어떻게 돼요? 얘 정근선은 여기 나오겠죠. 맞아요? 똑같이 정근선은 한 칸 올라갈 거니까. 끝났네요. 얘는? 요건 여기겠죠, 당연히? 그러면 정의역은 어떻게 된다? X. 당연히? 모든 실수죠. 맞아요? X는 모든 실수. 됩니까? 그 다음 치역은 어떻게 돼요? Y 봐. Y는 1보다 크다겠죠? 정근선 1이니까 당연히 정근선 Y는 1. 됐어요? 이런 식으로 나타낸다라는 겁니다. 그래프 그리기는 쉽습니다. 어려운 거 아니니까. 됐어요? 그 다음 3번 한번 볼게요. 3번 Y는 2의 X승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2만큼, Y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 한 후에 다시 X축에 대하여 대칭이동까지 했어. 그랬더니 어떠한 식이 나왔을 때 그값 계산하라 이 말이죠. 맞지? 근데 이거 내가 그래프 그려서 하진 않을 거야. 왜? 평행이동이라고 대놓고 나왔잖아. 맞지? 자, 그럼 봅니다. 천천히 해볼게요. Y는 2의 X승의 그래프를요, 자,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2만큼. Y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했죠. 맞니? 평행이동했어요. 그럼 식 만들 수 있겠네요. 어떻게 해요? Y는 2의 X 마이너스 2제곱 그리고 플러스 1이죠. 맞지? 그 다음 얘를 다시 뭐 했다? X축의 대칭이가 X축의 대칭하면 Y의 보호가 반대로 바뀌죠. 그러면 마이너스 Y는 2에 x-2제곱 플러스 1이니까 따라서 내가 원하고자 하는 식은 y는 2에 마이너스에 2에 x-2제곱 마이너스 1입니까? 자, 여기까지 나왔어요. 그럼 내가 푼 게 있는데 문제에서 이렇게 나왔네. 그럼 여기 있는 이 마이너스 2 떨어뜨려내라 이 말이거든. 맞죠? 천천히 해봅시다. 얘는요, 마이너스는 놔두고요. 얘는 2에 x승과 2에 마이너스 2제곱이랑 곱한 거고, 맞나? 그 다음 뭔데요? 마이너스 1입니까? 그럼 얘는 다시 마이너스, 요거 풀면 얼마죠? 4분의 1이죠. 에 2의 x승. 맞아요? 빼기 1입니까? 그러면 결론, 문제에서 원하는 a값은 이 놈이죠. 맞지? b값은 이 놈이죠.
문제에서 각각 구하라기 때문에 마이너스 4분의 1과 마이너스 1입니다 라고 얘기하시면 된다고 되겠어요. 그 다음 4번 봅니다. 그래프에서 비교하는 건데요. 그래프에서 비교하는 건데 자 x의 fx가 지수함수는 확실하죠. 맞죠? 지수함수인데 이 지수함수가 a 집어넣었더니 함수값이 m으로 나왔고 x의 b 집어넣었더니 함수값이 n으로 나왔어요. 이해됩니까? 자 이렇게 나왔는데 자 본다. 그러면 문제 성급한 걸 잘 봤는데 fx가 3의 x제곱이잖아. 맞니? 그러면 a 집어넣으면 쌤 fa라는 놈은요 3의 a제곱이죠. 맞지? 이 놈을 보고 우리는 뭐라 부른다? m이라고 하고 얘는요 fb라는 거는 3의 b제곱이죠. 이 놈을 보고 나는 뭐라 부른다? n이라 부른다. 됐어요? 자 이렇게 돼 있는 거고 이제 뭐 하자? 얘들 가지고 정리해야 돼. 근데 a 더하기 b가 얼마래? 4래요. 자 a와 b는 우리가 보시다시피 지수에 붙어있는 문자야. 맞니? 자 지수에서 저끼리 더하려면 밑에서 곱하기가 들어가야 돼요. 맞죠? 그래서 그걸 내가 예측을 하고 푸는 거죠. 그러면 3의 a 제곱 3의 b 제곱을 풀면 3의 a 더하기 b 제곱이 될 거고 맞니? 자 얘는 실제로 얘는 지금 뭔데요? m 곱하기 n이죠. 맞지? 근데 a 더하기 b가 얼마다? 4라 했으니까 얘는 3의 4제곱이 될 거고 답은 얼마로 나올 것입니다. 81로 나옵니다. 라고 되는 거죠. 됐어요? 그 다음 세수의 그 크기 비교를 하라는 말인데 일단 이 문제에서 나온 의도는 뭔데? 지수와 함수를 이용해서 구하는 거야. 그럼 일단 밑을 같게 만들어놔야 비교가 빠르죠. 그럼 밑 같게 만듭시다. 얘는 3의 2분의 1제곱입니까? 자 요거 바로 가봅시다. 27은 3의 3제곱이야. 루트가 있다는 말은 밖에 뭐가 있다? 2가 생략돼 있다. 그러면 지수의 확장으로 정리하면 어떻게 돼? 3의 2분의 3제곱이죠. 맞니? 그럼 3의 2분의 3제곱. 그 다음 얘는요. 9는 3의 제곱이야. 밖에 3이 있어요. 지수 확장으로 가면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이겁니까? 맞죠? 자 그래놓고 봅시다. 어차피 양수 저 얘가 1보다 큰 숫자 줄이시. 그럼 그래프는 이런 그래프죠? 증가하는 그래프잖아. 그러면 2분의 1이 크나 2분의 3이 크나 3분의 1이 크나 이것만 판단하면 돼. 당연히 얘는 1점 얼마지? 얘는 0.6 얼마고 얘는 0.5잖아. 그럼 제일 큰 놈이 누군데? 얘죠? 맞아요? 그 다음 얘고 그 다음 얘죠? 됩니까? 은이 존다 이제. 그 다음 얘는요 10분의 1이야 지금. 맞지? 다 0.1로 나왔으니까 쌤이 그냥 날릴게요. 어 근데 지수가 전부 다 뭐 나왔노? 마이너스네. 지수 마이너스 나면 우리가 이제 보기 좋게 내린다. 맞지? 역수로. 그럼 이거 뭘로 바뀌어요? 10에 0.1입니까? 얘는 10에 0.5입니까? 네. 얘는 10에 4입니까? 네. 자 10은 누구까지요? 요거가 10으로 본다면. 맞지? 그러면 숫자가 클수록 뭐다? 크다. 맞지? 그럼 얘가 1, 2, 3순이죠. 크기 순으로 따진다면 제일 크다 이 말이야. 이해됩니까? 저기 되겠어요? 요렇게 나온다. 그 다음 역함수라고 나오는데 자 지수의 역함수를 우리가 배운 적이 없어요 실제로. 자 근데 내가 지수 파트와 로그 파트를 같이 하면서 내가 얘기하는 게 있어요. 지수 함수 아니 지수와 로그는 역함수 관계예요. 애초에가 원래가. 그래서 지수와 지수 함수의 역함수는 로그 함수가 됩니다. 로그 함수의 역함수는 지수 함수가 돼요. 알겠니? 2차 함수의 역함수는 무리함수죠. 맞니? 우리 앞에서 했던 거잖아. 자 근데 유리함수의 역함수는 일반적인 유리함수의 역함수 관계는 표준형으로 나와있는 일반적인 기본형은 다시 유리함수죠. 유리함수가 역함수가 있으면 이거 역함수 뒤집어봤자 똑같잖아. 맞아요? 자 일단 내가 아는 걸로 가자. 우리는 로그 함수라는 걸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아 이 문제 분명히 그냥 역함수에 대한 정의 갖고 푸는 문제일 거야. 맞죠? 자 fx가 저런 지수함수로 나왔어요. 그러면 이거의 역함수를 gx라 합니다 라고 한다고 내가 이걸 갖고 로그 함수로 바꾸는 게 아니고 아 이걸로 알 수 있으니까 ga가 2다 라는 거는 쌤 역함수 관계로 내가 통할 수 있는 거는 f2는 a다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거죠. 원함수로 돌릴 수 있다는 거. 맞죠? 그러면 F에 20을 넣으면 뭐 나오는지 구할 수 있다는 거네. 맞나? 뭐 나옵니까? 2분의 1 더하기 3 하면 얼마 나와요? 2분의 7입니까? X에 20을 넣으면? 맞지? 그래서 끝났죠? A값은? 그 다음 G2분의 7을 물었네요. 근데 원래 같으면 G2분의 7 못 구해. 너가 지금 로그 함수로 구한 게 아니니까. 이거는 2분의 7 이렇게 구하는 거잖아. 맞지? 근데 이미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어. 뭐 집어넣으면 2분의 7 나오네? 20원으로. 그러면 반대로니까 이겠죠. 맞죠? F2가 2분의 7이면 G2분의 7이 2니까요. 이해됩니까? 정리되겠어요? 이런 식으로 정리된다는 겁니다.